저희 박사님께서 여길 따라 쭉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갈 예정이에요. 저희 지금 감독님이랑 카메라 셨다고 했어요. 저는 딥러 게이지가 불탄 찼습니다. 감독님이 어제 저희가 파리 촬영 있었을 때 그 에펠탑 근처에 커피숍에서 저희가 잠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었거든요. 아, 맥주 마셨죠, 저희. 근데 그때 바로 감독님 옆에 아랍으로 추정되는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짐 이렇게 감보고 있었대요. 그 캐리어가 엄청 무거운 캐리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정하고 둘이 와가지고 조용히 털어 갔어요. 그 안에 있는 장비 지금 다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끔찍한 파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털렸습니다. 네, 1,000만 원을 넘게 털어갔어요. 여기 비디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제작팀 전부 멍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털고 일어나셔서 촬영하시는 모습에서 프로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요? 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 유튜브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맨날 고정해놓고 찍었어요. 그 브이로그는 이번에 처음 찍어요. 근데 이게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들고 있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뭔가 요령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촬영 스케줄 중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감독님과 함께 프랑스 시내 샵들을 돌아다녔어요. 프랑스 시내는 건물의 디자인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게의 외관이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전에 두바이에서 쇼핑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두바이 전통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알라딘 램프를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찾았던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6만 원이면 깎고 해가지고 결국에 3만 원에 샀어요. 오, 딜이 통하는 시장이었네요. 계속 그냥 간다고 하니까 계속 깎아주고 나 이 가격 그럼 걔가 계산기로 이렇게 딱 내밀고 아 나 이거 못 사 나 갈래 이러면 다시 프렌 다시 계산기 두들겨 보여주고 아 나 이거 너무 비싸 나 갈래 이러니까 다시 또 계산기 두들겨. 협상의 달인. 근데 해외에서 살 때 무조건 반값으로 사야 돼. 이런 데는 기념품. 기념품 샵을. 네, 대충. 우와, 이것도 뷰다. 비둘기가 이렇게 때로 모여있는 광경은 난생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 담아봤어요. 이곳은 퐁피드 센터라고 불리는 미술관 앞 광장이에요. 주로 예술가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죠. 다양한 전시회가 매월 열리고 있고 센터 앞 광장에는 버스킹을 하는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예술가들에게는 꼭 방문 코스로 편성해두는 파리의 명소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됐어, 누나. 퐁피드 센터 근처에서 쇼핑을 마친 저희 팀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코디님께서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가 맛있는 곳이라고 추천해주신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침 가게 옆에 오르골을 판매하는 기념품 샵이 있어서 잠깐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와. 여기 오르골샵에서 이런저런 오르골 소리를 들으니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르골을 받은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르골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오르골에 연결된 통과 길이가 다르게 빛처럼 잘려져 있는 금속판에 숨어 있어요. 이 오르골 통이 돌아가면서 조그마하게 나 있는 돌기가 앞쪽에 있는 금속판의 살을 한 가닥 퉁기게 되면 금속살 한 가닥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 금속살이 얼마나 빨리 진동하는가는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게 진동하여 고음을 발생시키고 길면 길수록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동해 저음을 발생시키죠. 이를 잘 이용하면 피아노 음계처럼 여러 영역의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원리를 이용해 오르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는 거의 모든 현악기에 이용되고 있는 원리죠.